실로 6권 세조 3년 1월 1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1457년 명경순 1년 신씨의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 왕세자 및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고가 이염을 알리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이 조복 차림으로써 건정전 문 밖에 나간다. 여러 지방의 객사도 또한 문 밖에 나간다. 고가 삼엄을 알리면 복례랑이 삼품 이하의 종 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에 들어오고 음악이 시작되며 전하가 의자에 올라가면 주하에 올라가면 음악이 그친다. 부지 동례가 왕세자를 인도하는데 왕세자가 면복을 갖추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면 음악이 시작되고 전이가 창하기를 사비하라고 하며 왕세자가 네번 절하고 음악이 그친다. 선전관이 서기로부터 올라가서 어전에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 앉는다. 전이가 창하기를 괴하라 하면 왕세자가 꿇어 앉아 선전하고 일을 마치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이가 창하기를 사비하라고 하면 왕세자가 네번 절하고 음악이 그친다. 전이가 창하기를 괴 진규 삼 고두하라 하면 왕세자가 꿇어 앉아 호를 대대에 꽂고 머리를 세번 조아린다. 전이가 창하기를 산호하라 하면 왕세자는 천세하고 전이가 창하기를 제산호하라 하면 왕세자는 천천세라 하고 후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음악이 시작되고 전이가 창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왕세자가 네번 절하고 일어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막차에 나가고 복례랑이 종친과 문무 이품 이상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객사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면 외인은 동쪽에 있고 야인은 서쪽에 있다. 음악이 시작된다. 전이가 창하기를 사배하라고 하면 이를 마치면 백관의 전문과 호천세의 배례를 절차를 알리는데 왕세자 의식과 같다. 근씨가 교지가 있다고 이끌고 전이가 창하기로 괴하라 하면 백관들이 꿇어 앉는다. 교지를 반포하고 일을 마치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이가 창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백관들과 객사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네번 절하고 일을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객사를 인도하여 나가고 판통례가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 장차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하가 궁에 돌아가면 복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국초의 원단을 서울 남쪽에 설치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세종께서 제도를 정할 때 이를 혁파하였다가 이때에 와서 비로소 회복시켰다. 왕세자의 전문은 이러하였다. 근원을 본받아 정의에 거처하니 바야흐로 태평의 터전을 열게 되었으며 조선을 높여 하늘에 배양하니 비로소 명인의 계절을 거행했습니다. 이런 간책에 빛이 나고 기쁨은 신민들에게 넘쳤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경은 탕왕처럼 오르시고 대효는 순재와 같았습니다. 상제를 밝게 섬겨 신명이 와 있는 듯한 정성을 능히 다했으며 백신을 달래어 편안하게 하여 모두 성문이 없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방에서 와서 하리하니 만복을 같이 한다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외람되이 용렬한 자들로서 이러한 성대한 의식을 보게 되어 종조를 계승하여 관창을 주관하고 하니 비록 월랑의 칭호는 부끄럽지만 모시고 먹으며 무난하게 되니 강량한 축수를 배나 올리게 됩니다. 백관들의 전문은 이러하였다. 비기를 받고 도참을 받아서 바야흐로 경문을 열었으며 근본을 보답하여 시초로 돌아간 이에 명인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군신 백관에 넘쳤으며 경사는 종묘 사직에 미쳤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온공 준철하고 강건 수정하였습니다. 성대한 예절을 비로소 마치었으니 상제는 향사하면서 황조를 배양하였으며 하늘의 칭찬이 많이 오르니 오복을 수렴하여 서민에게 내리셨습니다. 때마침 희사가 성공을 고하니 동정에서 할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릇 동물과 식물에 있어서도 대단히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신등은 외람되이 사전에 빨리 달려 참여하게 되어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향을 가지고 제사하니 주아의 시를 화답하고 다수하고 단암하시라고 화봉의 축복을 늘어놓습니다. 그 교지는 이러하였다.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하는데 이에 경태 8년 정월 15일에 친히 친지 및 여러 백신을 환구에 제사 지내고 황증조고
태조 강한 대왕으로서 배양을 하였으니 큰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마땅히 큰 복이 널리 미쳐야 하겠다. 이에 마땅히 백성과 더불어 모든 것을 고쳐서 시작해야 하니 어찌 아직도 저늘이 저지른 죄악을 생각하겠는가? 경태 8년 정월 15일 매상 이전에 모반 대역 모반한 것, 자손이 조부모와 부모를 모살 구매한 것, 차첩이 남편을 모살한 것,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것, 모고 살인한 것, 고독 연매와 강도, 다만 강도 절도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이를 유죄시키니 감히 유죄 전에 이를 가지고 서로 고운하는 자는 그 죄를 가지고 이를 죄주겠다. 그 합행할 사건은 뒤에 조목별로 열거한다. 영원히 천명에 부합하여 소사의 정성을 능히 다하고 일시 동인하여 관대한 은택을 널리 편다. 1. 경외의 문무백관들에게 각기 한 작업을 더하고 천제 및 종묘의 춘향대제와 예고제일에 제사 지낸 여러 집사들에게는 또한 작업을 더하며 당상관 및 자궁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한 작업을 더하고 종치는 족친 중의 1인을 자원에 따라 한 작업을 더한다. 1. 노인은 또한 송도 예에 의하여 한 작업을 더하고 도성의 노인과 성균관 사부 학당의 학생에게는 포를 내려준다. 1. 고신을 수취한 사람에게는 주의 경중에 따라서 되돌려 주도록 한다. 선전은 전문을 선포함이고 원단은 임금이 원구제를 지내던 단이다. 서울 교외 100리 밖에 설치하였는데 남쪽과 북쪽이 각각 있었다. 명인은 밝고 정결하게 하여 제사를 지내며 관청은 울창주를 땅에 부어 강신하는 일이다. 월량은 왕세자를 이름이고 경운은 큰 행운이고 황조는 태조를 말하며 오복은 다섯 가지의 큰 복인데 장수, 부유, 강령과 도둑을 즐기고 천명을 다하는 것이다. 희사는 빛나는 사업이고 동정은 공전의 뜰이다. 화봉의 축복은 요 임금이 화봉을 순행할 때 백성들이 임금의 덕을 찬양하여 성인은 수하시고 성인은 부하시고 성인은 다남하시라고 세번 축복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화봉 삼축이다. 경태 8년 1450절은 세조 3년이다. 매상은 이른 새벽 동이 틀 무렵이고 소사는 밝게 하늘에 성깁니다. 자궁인은 한품된 사람으로서 작업이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는 작업에 있는 사람이다. 포는 임금이 내려주시는 주식을 말한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영의정 정인지 등이 임금의 계책을 정하여 국가의 위안을 평정하여서 종묘와 사직을 영원히 편안하게 하고 비로소 성대한 예제를 갖추어 친히 남교에 제사하니 공덕을 징술하여 전호를 올리기를 칭하였다. 그 전문은 이러하였다. 성인의 큰덕은 울현이 태형의 시기를 열었으며 신자의 지극한 정성은 휘미의 칭호를 올리려고 하오니 예감으로 그것을 살피시어 비회를 특별히 하여 받아주소서.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는 순제의 헌명에 부합하고 상황의 용진에 매진하여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에 회복되니 종사는 억년의 큰 경사를 연속하고 조선을 높이 하늘에 배양하니 예악은 3대의 성대한 제도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에 정인의 행사를 만나서 감히 비현의 칭호를 올립니다. 청컨대 성천 채도 열문 영무란 전호를 올리니 엎드려 바라건대 무사람의 심정에 굽혀 따라서 유윤을 빨리 내리시어 신민의 서원에 보답하고 자손의 의형을 영구히 보이소서. 노트란 공렬과 빛나는 문장은 더욱 천간에 빛남이 있을 것이며 손으로 춤추고 발로 뛰는 것은 단충에 조금 펴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회는 신자의 품은 생각이고 정인은 청결한 향사이며 천간은 청사를 말한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건정전의 처마 밑에 나가서 회례연을 행하니 종친과 삼품 당상관 이상 및 승지 6조 참의 주서 사관은 동계 위에 앉고 의정부 6조 참판 및 삼품 당상관 이상은 서계 위에 앉고 야인의 도마노 김다롱계 사관도 또한 서계 위에 조금 남쪽으로 앉았는데 배지한 종친이 한 무리가 되고 시신은 한 자리가 되고 백관 내의 문신이 한 자리가 되고 외인이 한 자리가 되어 건정전의 뜰 동쪽에 있었다. 교사 및 종묘의 춘향제 예고제의 여러 집사가 한 자리가 되고 시신이 한 자리가 되고 문무관이 한 자리가 되고 야인이 한 자리가 되고 향화하여 관직을 받은 자가 한 자리가 되어 건정전의 뜰 서문에 있었다. 연회의 처음에 종친과 백관들이 건정전의 뜰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임금이 교사의 복주를 마시고 다음은 왕세자가 복주를 마시고 다음은 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복주를 마시고 이를 마치면 임금이 춘향제의 복주를 마시고 다음은 왕세자가 복주를 마시고 다음은 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복주를 마신다. 이를 마시면 왕세자가 백관들을 거느리고 치사하면서 상수하고 예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연회를 마치려고 할 적에 외국의 상관인에게는 각각 면주, 세필, 호피, 표피 각각 한 장씩을 내려주고 부관인들에게는 면주 한 필과 호피 한 장을 내려주었다. 야인의 1등인에게는 안구마를 한 필, 도환 1료 도자 양랑을 내려주고 2등 팔인에게는 각각 말한 필, 청색 목면 한 필, 홍색 목면 두 필, 각공 한 장, 도환 1료 도자 양랑을 내려주고 3등 21인에게는 말은 없고 나머지 물건은 위와 같이 내려주고 4등 82인에게는 각기 청색 목면, 홍색 목면 각기 두 필과 도자 각한 개씩을 내려주니 외인과 야인이 모두 고두하면서 배사하였다. 회례연은 정조와 동지 또는 단일의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유명일에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베풀던 궁중의 연회이다. 향화는 기와한 것이고 안구마는 안장갖춘 말이며 고두는 머리를 조아려 경의를 표합니다. 세조실록 6권 세조 1년 11월 1월 1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예조 정랑 이한겸 형조 정랑 김양경, 병조 정랑 구신충, 진무, 최사기에게 명하여 죽을 가지고 가서 환구를 수축한 군인 600여 명을 홍례문 밖에 먹이게 하고 또 기로와 제추에게 잔치를 내려주었다. 기로는 70이 넘는 정이품 이상의 문무관이고 제추는 정부와 추밀원의 종이품 이상의 문무관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도 순찰사 박강가 보사 구치관 등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여러 진과 여러 포를 순심하고 당연히 행사할 사건을 아뢰어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을 열기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쪽 변방에는 수군은 많이 설치했는데도 육병은 너무 적었는데 대저 도인은 수전에는 장점이 있어도 기전에는 단점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기전에는 장점이 있어도 수전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수전을 잘하지만 우리가 전함으로써 응전하지 않고 이들을 끌어들여 스스로 폐주하는 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육지에 내려오도록 하고 우리의 장기를 사용하여 기병으로서 친다면 그의 도적을 방어하는 계책에 합당할 것입니다. 경상자도는 영해에서 경주의 간포에 이르기까지 바닷길이 험악하고 섬도 없으니 비록 수군이 있더라도 또한 배를 부리는 일에는 익숙치 못하므로 혹시 적병이 창조를 이룬다면 이를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름지기 육군을 사용해야만 우리의 장기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건대 흥해군은 북쪽으로 영해부와의 상거와 남쪽으로 장기현에 이르기까지 각기 80여리나 됩니다. 적이 만약
장기현의 동을 배고지를 경유한다면 바로 홍해군에 다다를 것이니 실제로 요충의 땅이 되므로 거진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본군은 땅이 협착하고 백성이 적으니 가까운 곳의 청하현 및 영일현의 북면 주진, 이북과 경주 임내의 신광 등의 지역으로 합속시켜 진으로 삼고 영해의 축산포, 흥해의 칠포, 장계의 포위포를 격파하고 그 선군을 이속시키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영일현은 동을 배고지와의 상거가 60여리이므로 방수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현은 바닷길을 통하여 알아다보게 되니 실제로 정로의 요충이므로 지금 영일현의 진을 협파하고 장기현에 소속시켜 진을 두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영일현에 진을 둔 것이 비록 오래되었지만 땅이 협착하고 백성이 적으며 영덕군이 영일현과 거리가 상거가 28리이고 또 민호가 너무 적으므로 현을 두는 것이 적당치 못하니 지금 영해진이 합속시키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1. 여로도의 도우질제사의 영병이 다만 100명뿐이므로 주장이 외롭고 약한데 하물며 경상도는 외인이 왕래하여 우리의 허실을 죄다 알고 있으니 더욱 약점을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있는 곳의 고을 수령들은 자기 일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여 영예가 무너졌는데도 수리하지 않으니 청컨대 평안도의 예에 의거하여 본영이 있는 곳의 고을 수령으로서 도우질제사를 겸차시키소서. 경상좌도는 울산군의 부근의 언양현으로서 합속시키고 우도는 창원부의 부근의 칠원 진해의 두 현으로서 합속시키고 전라도는 나주의 무안현으로서 합속시키고 충청도는 홍주의 진을 이치하고 결성현으로서 분할하여 소속시키고 나란히 승격시켜 대도후부 도우질제사의 판부사를 겸하게 하고 소윤과 판관을 더 설치하여 군대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겸하게 하소서. 이 여러 진의 수군은 객병은 다른 고을에 우거하므로 왕래하기가 저절로 곤란하게 되니 반드시 적에게 달려가 싸우기를 즐겨하지 않을 것이지만 토병은 향리를 보호하고 아낌으로 형세가 반드시 힘을 다하여 싸울 것입니다. 참컨대 지금부터는 먼저 본읍의 군사를 써서 수병으로 정하고 액수가 차지 않은 연후에 이어 고을의 군사를 써서 충정하게 하소서. 이 여러도의 영변과 여러 고을의 시위패는 경중에 번상하고 내제 여러 고을의 영진군은 해변에 부방하게 되니 내왕하는 사이에 모두가 스스로 곤란을 당하므로 만약 적변이 있다면 깊숙하고 먼 곳에 번화한 군사는 시기에 맞춰 징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서로 바꿔 정속시키게 하소서. 1. 울산의 개운포는 도우질제사 영에 매우 가깝고 또 연포와 서생포의 사이에 있으므로 만호를 임명하고 병선을 많이 정박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개운포는 바다에 가까이 있고 백성과 산물이 많으며 고기를 낚는 왜슨이 많이 연포를 경유하여 지나가게 되니 수호를 또한 오로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개운포 만호를 협파하여 그 병선과 수군을 연포에 이속시키고 경선 3, 4척을 사용하여 개운포에 정박시켜 연차로 수호하게 하소서. 1. 동네 웅천 등의 진은 외인이 항시 거처하는 곳이니 이런 까닭으로 수령을 모두 무인으로서 임명하여 내려보냈으므로 접대하는 사이를 많이 잃어서 분원을 초래하였으니 대체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수령이 사고가 있으면 객인을 낱낱이 계산하고 선척을 좌로제는 등류의 일은 오로지 만호의 간고, 통사 등에게 위임하고 있으니 더욱 미편합니다. 지금 기장현을 협파하여 동네에 합속시키고 창원의 사현 북면과 인민역 등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웅천현에 소속시키고 참건대 동네와 웅천에는 모두 판관을 더 설치하여 사물을 알고 숙달한 인원으로서 임명하여 내려보내게 하소서. 1. 해운포는 동래진과의 거리가 9리이고 부산포와의 상거는 15리이므로 수륙의 방수하는 곳이 멀지 않으니 지금 해운포를 협파시키고 본포 해운대의 북쪽 북원 산기슭에 목책을 설치하여 동래진의 군사 50명으로서 수호하게 하소서. 또 전라도의 도우질제사 영을 지금 만약 나주에 이치한다면 장항 해남 등지에는 방수가 없어서는 안될 것이니 지금 두 고을의 중앙인 강진현의 진에 설치하여 군사 400명을 두고서 본현의 누락된 민호로서 수회정하되 만약
정원에 차지 않는다면 관찰사로 하여금 협파된 가정군 내의 한량군으로서 충정하도록 하소서. 1. 전라도 순천의 돌산포에는 동쪽에는 내리의 석보가 있고 서쪽에는 여수 석보가 있어 바다와의 상거가 동떨어지게 멀므로 방어가 균여하지 않으니 지금 돌산포를 협파하고 그 선군을 내리와 여도에 분속시키게 하소서. 흥양의 축두포는 본진과 상거가 멀지 않으며 동쪽에는 발포가 있고 서쪽에는 녹두가 있어 포구가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 지금 축두포를 협파해 그 선군을 발포와 녹두 도에 분석시키게 하소서. 진도와 금갑도의 남면은 동쪽에 가깝고 남포도의 남면은 서쪽에 가까워서 방어가 가장 균여한데 사월고지는 동면이 북측배에 가깝고 소가포는 서면이 북측배에 가까우니 지금 사월고지와 소가포를 협파하고 그 선군은 각기 본포에 돌리게 하소서. 또 금갑도는 방어가 가장 균여하고 군사의 수요도 또한 많으므로 다만 권관 만 두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니 마땅히 만호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1. 충청도 보령의 고만포는 처치사의 영과의 상거가 멀지 않으니 별도로 민호는 를 두는 것은 적당치 못합니다. 지금 만호를 협파하고 선군을 처치사의 영과 좌도 도만호 영에 분속시키게 하소서. 대지는 이것이 경기와 충청도 두 도의 경계이므로 방어가 균여하지 않으니 지금 두 도의 해구 중앙인 난지도에 당진포 및 대진의 병선으로서 합쳐 정박하고 만호 1호는 협파하소서. 파지도는 해문의 요충인데도 병선이 없으므로 이에 물러가 서산의 소요항 심여리의 곳에 정박하고 있으니 그 형세가 적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파지도에 옮겨 정박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1. 연해의 여러 진은 땅이 협착하고 백성이 적으므로 명칭은 군문이라 하지만 외롭고 약한데 합류 군사와 백성의 일은 지극히 중대하니 땅이 협착하다는 것 때문에 일원만 홀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도의 무장진은 고창과 형덕에, 부안진은 김제, 만경에, 옥구진은 임피에, 충청도의 남포진은 비인과 보령에, 수성진은 서산에 각기 부근의 고을로 합속시키고 모두 아관을 두어서 가부를 서로 도우게 한다면 비록 법을 범하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방자스럽게 행하지 못할 것이며 군문도 또한 저절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남포진만은 동쪽은 전라도의 경계에 이르고 서쪽은 처치사 영에 이르고 가장 가까운 남면에 또 우도의 도만호가 있으니 진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컨대 가건 동쪽의 비인 업성에 진을 옮겨서 수병을 두게 하소서. 1. 경상도 상주의 낙동강으로부터 초계의 사계소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의 열물이 모두 배가 운행할 만하니 마땅히 수참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김해의 도요조는 비록 본디는 선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포와의 거리가 상거 90리이고 부산포에 이르기까지 70리이므로 외인이 가지고 온 물건을 운반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양산 동원진의 동쪽 부근에 수참을 두고 가까운 고을 김해 양산의 공천으로서 찬부로 정하고 양산 군수로 하여금 관찰하도록 하소서. 충청도의 안면고지는 바다에 들어가기가 120리나 되니 인민이 모여서 거주하기가 적당하지 못합니다. 또 소나무가 있는데 연부와 잡이니 작벌하여 거의 없어질까 염려되니 청컨대 거주하는 백성을 세출하고 태안, 서산 등의 고을과 처치사로 하여금 소나무의 작벌을 금하게 하소서. 경상도 거제현에는 영등포, 옥포, 지세포, 조라포, 오아포가 있는데 한 고을에 다섯 곳이 있어 방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지세포와 조라포는 포구가 허활하고 또 모두 사석에서 닻을 내리기가 든든하지 못하고 지세포로부터 서남으로 이르는 사이는 돌산이 높고 험준하여 민가에는 동떨어져 먼데도 영등포, 오아포, 오포 등 산포가 분열되어 있으므로 거제의 수호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세포, 조라포의 두 포를 협파하고 선군을 옥포에 이속시켜 방어하게 하소서. 1. 거제현은 바다 가운데의 절도이므로 비록 수군이 있더라도 만일에 수전에서 해를 본다면 수성군 100명을 써서 방수하게 되니 지극히 외롭고 약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세포, 조로아포 등의 포를 협파한다면 두 곳에 전혀 군졸이 없게 될 것이므로 더욱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두 포의 중앙에 석부를 축조하고
하여 새로 구자 만호를 두고 두 포의 군졸 600명으로서 옮겨 지키게 하소서. 이 소비포는 당포와 정량의 중앙에 있어서 실제로 요회의 고심으로 수병을 합쳐두는데, 가도는 동쪽에는 당포가 있고 서쪽에는 정량이 있어서 적선이 왕래하기가 실제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가도는 수로가 30여리나 되므로 구원하는 군사가 동떨어지기에 머니, 지금 소비포에 거전대로 배를 정박시키고 수병을 더 두도록 하되, 그 만호는 소비포 마누란 칭호를 쓰게 하소서. 1. 전자는 하삼도의 여러 영진과 여러 포의 군관을 대개 권지, 직장, 영사, 별군 등 잡직의 거관인으로서 스스로 천거했기 때문에 공명만 허비했을 뿐 방수는 허수했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도질제사 처치사의 군관 중의 일명은 전함 조사 중에 무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차정하여 도지무라 칭함으로 칭함하고, 만 2주년을 기다려 경중의 전함 별사의 예에 의하여 사용하게 하며, 그 나머지 군관 및 도만호의 군관과 방어가 가장 긴요한 동네 웅천 등 진관의 군관은 모두 합원한 경군사 중에 무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원에 따라 차정하고, 평안도 함길도의 예에 의하여 1주년을 방수한 후에 날수를 계산하여 도를 주도록 하소서. 1. 영진군은 봄 뒤부터 권려하는 방법이 없으며, 선군은 비록 3년마다 한 차례씩 해령의 관직을 임명하지만, 그러나 사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서용하게 되므로 전혀 재주를 시험하지 않는 까닭에 다만 활을 쏠때 환역을 마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활주를 당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질제사와 처치사가 봄, 가을에 재주를 시험하되, 영진군은 180포에서 화살 두 개가 똑바로 통과하고, 기사는 5번 쏘아서 4번 이상 맞힌 사람이 으로서 1등으로 삼고, 120포에 화살 두 개가 맞고, 기사는 다섯 번 쏘아서 세번 이상 맞힌 사람으로서 2등으로 삼고, 100보에 화살 한 개가 맞고, 기사는 다섯 번 쏘아 두번 이상 맞힌 사람으로서 3등으로 삼을 것이며, 선군은 180보에 화살 두 개가 똑바로 통과하고, 수륙의 어렵고 쉬운 것을 잘 알아서 노를 잘 잡고 돛대를 달고 닻을 내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1등으로 삼고, 120보에 화살 두 개가 맞고 배를 부리는 데 익숙한 사람을 2등으로 삼고, 100보에 화살 한 개가 맞고 배를 부리는 데 익숙한 사람을 3등으로 삼을 것이며, 그중에 기사까지 아울러 시험 보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청하하고 그 고하를 등급별로 매겨 계문하면, 영진군은 상관직을 임명하고 선군의 해령직을 임명하게 하소서. 그 활쏘기의 연습과 배를 부리는 일의 잘못과 배 위의 기계의 허실은 혹은 병조의 난관이든지 혹은 경찰관을 보내 일정한 시기가 없이 점검해서 만약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논지하에 파직하도록 하소서. 1. 평안도 함길도의 갑사는 도우질제가 관찰사와 함께 제주를 시험하여 합격한 사람은 중호갑사라 이끌고 여러 진과 구좌에 나누어 보내어 방수하게 하고, 또쏜 화살 수효와 사도를 빙고하여 실직을 임명하게 하소서. 지금 보건대 하삼도 연변의 여러 진의 군사는 수효가 적어서 방어가 허술하니, 청컨대 양계의 예에 의하여 본도에서 제주를 시험하여 뽑아서 합격한 사람은 충보갑사라 이끌고는 가까운 영진에 나누어 지키게 하고, 사도와 쏜 화살의 수효를 상고하여 갑사직에 임명하여 권상해서 숙의하게 하소서. 임금이 명하여 병조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계보내 의하여 시행하되 여러 도의 연역과 칭호 등의 일은 이조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육병은 육군이고 도의는 섬나라 외 오랑캐이고 본군은 흥해군이고, 임내는 지방의 호장이 다스리는 속현을 말한다. 때에 따라 쓴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 다스리지 않는 주부, 군현에 속한 향소, 부곡 등을 총칭하기도 한다. 영해는 영문이고 겸차는 겸직으로 다른 벼슬에 임명하는 일이다. 객병은 다른 곳에서 온 병졸이고, 토병은 그 지방에 있는 병졸이고, 액수는 정원수이고, 절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말한다. 구좌만호는 변방 지역의 각 연안에 설치된 작은 관방을 지키는 종사포면 무관직을 말한다. 거관이는 관직을 떠난 사람이고, 도는 그관하는 군이나 하급 관료에게 주던 근무 일수의 분수 사도를 말한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6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박강등이 아뢰기를
거제 현령 이 멘보가 비진도와 사도를 놓아 기르는 소 여섯 마리를 도살하였으며 또 진상한다고 핑계해 말하고서 남의 올벼를 빼앗고는 스스로 그 죄를 알고서 도망했으니 선비의 행실이 전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헌부에 내리게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중궁이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 후 공신의 어머니에게 잔치를 예 나오도록 명하고 또 도진무 홍윤성 유남과 당직한 제추 박극염 심결 부처의 김처의와 승지 및 이조판서 권남 판 종부 시사 권반 병조 참의 한종손 판승공감사 유사 상옥은 조등림 홍순로 사복소윤 설계조 한석위 사제부정 권경을 명하여 부르고는 사정전의 월랑에서 먹이도록 하였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각기 친히 술을 내려주고 권남 등에게 이르기를 오늘 경등의 어머니가 잔치에 나오는데 그 아들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특별히 명령하여 부르게 하였으니 각자가 실컷 마시고 배불리 먹으라 하고는 이어 윤남과 권남을 거느리고 내전에 들어와서 명령하기를 경의 어머니가 이곳에 있으므로 경등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와서 술잔을 돌리게 한다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교하기를 교사 및 정묘의 춘향 예고제의 여러 집사 안에서 통정 직사를 실행한 사람은 당상관으로 임명하고 비록 자궁하여 실직을 행하지 못한 사람도 실직에 준하여 서용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장령 김덕원과 헌납 배효숭 등이 본사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지금 교사의 집사에 통정 직사를 실행한 사람을 관 등을 띄어 올려 당상관으로 임명한다면 후일에 교사로 인하여 당상관을 구할 사람이 혹시 있을 것이나 당상관은 이로 인하여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이 명령을 거두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경의 문관과 무관에게 가자 할때 선함은 구전하고 성중관 권지 잡직 및 예의에 따라 마땅히 제수할 사람 등의 가자 하는 절차와 후차에 가자 할때 가자 이전의 월수를 통틀어 계산하는 등류의 일은 한결같이 임신년의 예의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종친 및 당상관의 자궁한 사람의 대직은 자원에 따라 원근 족친 중의 1인에게만 가자하고 여러 집사 안에서 당상관의 자궁한 사람과 영흥대군 이염, 계양군 이증, 우찬성 신숙주, 예조판서 박중손, 내 판례시부사 전균 등의 대직은 자원에 따라 원근 족친 중의 혹 1인에게는 2작업을 더하고 혹 2인에게는 각기 1작업을 더하고 첨례시부사 안충은 동지 내시부사 이조, 예조 정남 권득경, 추서정은 양순석 집사의 예에 의하여 일 작업을 더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듣건대 공신 등이 점차로 회의한 지경에 이르러 다스리는 사무를 게을리하여 강직된 처벌이 고도한 다른 징계를 당한 일도 있다 하니 그것을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여러 관사에 계칙하도록 하라. 또 공신 등이 법을 범한 것을 내가 매양 논제하지 말게 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일찍이 뉘우쳐 깨닫지 못하고 심한 사람은 그런 것을 알고도 고의로 범하게 되니 검은은 3차까지는 논하지 아니하되 그대로 법을 범한 사람은 승정원에 그것을 검거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8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박중손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홍윤성을 예조판사로 민원을 예조참판으로 김만을 예문제학으로 김황을 동지 중추원사로 이순지를 한승부 윤으로 김예몽을 호조참의로 이극배를 예조참의로 이연손을 공조참의로 김단과 이예손을 첨지중추원사로 박흥예를 행귀성군사로 삼았다. 박흥예는 지금 영월군의 이속인데 당략과 이간이 있어 무과를 거쳐 진용되었다.
또 능히 염근하고 검금하여 일찍이 세종조에서 삼수군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박흥해를 전가하여 군수로 삼았다. 박흥해가 잡목이 우거진 땅을 개척하여 치수를 세우고 변방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사절들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여 조치가 적당함을 얻으니 한고을이 이를 힘있게 되었다. 후에 북청부사가 되어 치정이 제1로서 소문이 나니 성봉자가 관찰사가 되었을 때 특별히 조정에 참가하였다. 후에 이 군을 두기로 의논할 적에 박흥례로서 경찰관으로 삼고 특별히 첨지중추원사를 승진시켜 이를 관장하게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새로 이사한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면 반드시 그 임무에 오래 있게 해야만 그제야 성공이 있을 것이다 하여 지군사로 고쳐 임명하니 나이 70세나 되었다. 군에 이르러서는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와서 토전을 나누어 백성을 거처를 안정시키고 조금도 회의함이 없었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8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병조의사 아뢰기를 제도의 정력 찰방에 제 마음대로 역마를 타고서 본가에 내왕하여 여러 달을 유련하면서 일체의 공문은 만연히 뜻을 두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역로가 허수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비록 부모와 처가, 질병이 있더라도 한결같이 관찰사의 수령관의 예의에 의거하여 자제들로 하여금 상은하도록 허가하여 유지를 받아서 올라오도록 하고 오긴 사람은 계문하여 논제 파직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수령관은 각도의 관찰사를 보좌하던 도사나 경력을 일컫던 말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8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경기의 본대 겸 장령 조추가 치게 하기를 양승현감 견성명이 봉상시 팀장고에 바칠 길경을 가지고 직무를 맡은 여우미 등에게 맡겨서 군자 조미치 7석을 대납하여 주었는데 그들이 서로 결탁하여 뇌물을 받은 것이 매우 명백한데도 모두 거절하고 복제하지 않으니 청컨대 석 견성명과 여우미 등을 고문하게 하소서하였다. 충청도의 분대 겸 집이 윤참도 또한 치게 하기를 대흥현감 조수무가 혹은 공납을 대납하기도 하고 혹은 민간에 판매하기도 하며 또 의창의 곡식도 공면을 많이 거두어 백성에게 횡령함이 한 가지가 아니니 청컨대 이를 공문하소서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헌부에 내리게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원효연이와 조사관 권대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 등이 여러 날 동안 조정에서 간쟁하기를 말로써 하기도 하고 소로써 하기도 하면서 두 번에 이르기까 이르고 세 번까지 이르러 여러 번 천총을 모독했지만은 서훈이 정령하고 간책함이 매우 지극하니 신 등도 또한 감히 굳이 간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러와 반성해보고 되풀이하여 이를 생각해보아도 진실로 일이 종사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의리상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다시 마음속을 털어놓아 죽기를 무릅쓰고 아뢰니다. 삼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가는 성자 신손이 서로 계승하여 종사를 유지해왔는데 상황에 이르러서는 종사가 장차 안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늘과 조종께서 우리 전하를 더 조용히 두어서 우리 손 조선의 사직을 주관하게 했으니 그렇다면 마땅히 한나라의 사람과 더불어 함께 지키고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인데 어찌 공의에 따르지 않고서 사직의 근심스러움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6월의 변고는 실상 간신의 여얼이 그 사직을 도모하려고 한 것인데도 상황이 간사한 꾀에 미혹되어 이를 허락했던 것이니 지난번에 그 계획을 이루어지게 했더라면 전하를 장차 어느 곳에 두었겠으며 우리 조선의 사직은 장차 무엇에 힘쓰겠습니까? 당시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상황이 마땅히 비해서 밖에 나가 거쳐야 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전하께서 지성으로 섬기기 때문에 감히 경솔이 발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한나라의 대소신료들이 분개함을 참지 못하여 합사해서 이를 간쟁하게 되니 여러 사람의 상냄이 이와 같다면 하늘의 뜻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 상왕에게 공의로서 말한다면 상왕은 이미 스스로 종사에 전념한 것이며 사안으로서 말한다면 상왕은 이미 스스로 전하에게 저버린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정성을 다하여 처음에서 끝까지 보존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의논에 어찌 되겠으며 그것이 하늘의 뜻에 어찌 되겠으며 그것이 종사의 덕에 어찌 되겠습니까?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 함길도, 평안도, 익관찰사, 절제사, 자치사 등에게 유시하기라. 이달 15일에 친히 남교의 제사를 지내어 대례를 이미 성취시켰으니 마땅히 큰 경사를 같이 해야 할 것이므로 이미 종친, 문무, 백묘와 더불어 연회를 함께 하였다. 다만 생각한대 경 등은 고뇌에 나와 근심을 나누고 있어서 친히 술잔을 나눌 수 없으므로 이에 특별히 사연하니 마음의 부족하나마 그대로 함께 한번 즐기도록 하라 하였다. 고뇌는 도성밖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0일 을요 첫 번째 기사 햇놀이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0일 을요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양녕대군 이재 등의 상언에 의하여 아뢰기를 정통 8년 12월 초 8일에 교지야 문은 통고에는 하나라 광무제는 아들 10인을 모두 왕으로 봉했고 적자와 적손도 모두 물려받아 왕으로 봉했으며 중손과 중증손도 또 혹은 열후로 봉하고 혹은 향후와 정후로 봉했으며 서전에서는 황자가 아니면 왕이 될수 없는데도 여러 왕들의 지자와 서자가 모두 황가의 근속과 지친이므로 또한 각기 토지로서 은혜를 미루어 비로소 왕의 지자를 봉하여 공으로 삼고 왕의 지자를 이어서 봉하여 후로 삼고 왕의 지자를 계승하여 봉하여 백으로 삼았으며 당나라에서는 황형제와 황자는 왕으로 삼고 여러 왕자 중에 적자는 군왕으로 봉하고 그 중자는 군공으로 봉했으니 고조가 수나라의 선의를 받았으나 천하가 안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종실을 널리 봉하여 천하의 위세를 가지고 종제 및 황제로서 나이가 겨우 어린아이가 된 사람 수십인을 모두 봉하여 군왕으로 삼았다. 태종이 즉위하자 이내 속적을 들고 시신에게 묻기를 종자를 봉하는 것이 천하의 편리한가 아니, 하니 봉득이가 대답하기를 불편합니다. 지난 옛날에 왕을 봉한 사람을 두루 보아도 오늘날에 왕을 봉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양한 이후로 다만 제자 및 친형제만 봉했을 뿐이요. 종실의 소원한 사람은 큰 공로가 있지 않은 모두 명기를 함부로 차지하지 않아 할 수가 없으니 친서를 구별하는 까닭입니다. 선조에서는 구족을 돈목하여 일체로 왕을 봉했으니 장명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역역을 많이 공급했던 것입니다. 대개 천하로서 사유로 삼은 것이고 지극히 공평하게 백성을 통솔할 도리는 아닌 것입니다 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짐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본디보다 백성을 위한 것이고 백성을 괴롭게 하여 자기의 친족을 받들려고 한 것은 아니다. 하고는 이에 대개 친속의 소원한 사람은 봉작을 강등시키고 다만 공로가 있는 수인만이 왕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봉하여 현공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송나라는 왕자로서 왕이 된 사람의 봉작은 겨우 그 자신에게만 거치게 하고 자손들은 적출과 서출을 물을 것도 없이 승음 입사하는 데 지나지 않아서 환위관으로 삼아 차례로 천직되며 반드시 여러 관직을 차례로 지내고 횟수가 많아서 덕망과 나이가 조금 높아진 것을 기다려 그제야 특별히 왕작으로 봉하고서 그 조부에 임명된 자기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예기에 이르기를 제후의 별자는 조부를 계승할 사람은 별도로 종이 되고 아버지를 계승한 사람은 소종이 된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4세가 되어 15기 다한 것과 5세에 단문이 감해지는 것은 동성인 것이고 6세에는 친속이 다된 것이다 하였으니 내게 친이 다하면 복도 다하고 복이 다하면 은례도 또한 감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종실의 작질은 고제 및 예경을 참작한다면 마땅히 오복에 의하여 정해야 하겠습니다. 왕자 안에서도 중궁의 아들은 대군으로 봉하고 측실의 아들은 군으로 봉하여 모두 정일품으로 삼고 작업이 없는 왕손으로서 장차 승습할 사람은 종일품으로 삼고 중손은 정사품으로 삼고 정손으로서
장차 승습할 사람은 정산품으로 삼고 중증손은 종사품으로 삼고 현손으로서 장차 승습할 사람은 종산품으로 삼고 중현손으로는 정오품을 삼고 마땅히 승습할 사람이 아버지가 죽고 승습한 후의 왕수는 종일품으로 삼고 증손은 정이품으로 삼고 현손은 종이품으로 삼고 장차 승습할 사람이 아버지가 승습하기 전에는 제자의 예에 의거하고 제손안에서 양첩에게서 난 사람은 각기 1등을 강등시키고 전에 매 1등마다 일 작업이 있었던 것은 옳지 못하니 마땅히 문관, 무관의 예에 이 작업을 소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일품은 현록대부와 홍록대부로 하고 종일품은 소득대부와 가득대부로 하며 정이품은 승헌대부와 승헌대부로 하고 종이품은 중의대부와 정의대부로 하며 정산품은 명선대부와 창선대부로 하고 종산품은 보신대부와 자신대부로 하며 정사품은 선의대부와 광의대부로 하고 종사품은 봉성대부와 광성대부로 하며 정오품은 통직낭과 병직낭으로 하고 종오품은 건절낭과 신절낭으로 하며 정력품은 집순낭과 종순낭으로 하고 사람됨이 어지르고 부지런한 사람은 특지로 가자하게 할 것입니다. 또 옛날의 여로 향후의 제도에 의하여 일품은 경이라 이끌고 이품은 윤이라 이끌고 삼품은 정이라 이끌고 사품은 영이라 이끌고 오품은 감이라 이끌고 육품은 장이라 이끌고 부곡과 향리의 칭으로서 이를 봉하고 장차 승습할 사람은 이 품에 이르면 군으로 봉하고 단문치는 이성 유곡친의 예의에 의하여 소용하고 친히 다하면 입사하기를 문관 무관의 예의에 의하여 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종친을 예의에 따라 가자 한다면 종친은 본디부터 행직이 없기 때문에 작업에 따라 복록을 주는 것이 어렵게 되니 참컨대 전의 교지에 의하여 종친의 아들을 제외하고 대신으로 여섯 일인을 추가시켜 자원에 따라 가자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또 동반 서반의 각본 및 그전 한 전함인 안에서 임기가 30개월이 찬 사람 모두 작업을 뛰어 올려 무공랑으로 삼고 이미 15개월이 찬 사람은 선무랑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작업을 뛰어 올려 선교랑으로 가자하고 종친 및 통정대부 이상의 족친에게는 대신 상관직을 더하고 나이 16세 이상이 된 사람은 통훈대부 이하의 관직을 제수하되 대신 임명되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또한 당상관의 예에 의하여 하여 오품에 하나에 거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승은 입사는 음직으로 벼슬에 나아갑니다. 시복은 상복의 하나이다. 시마친 즉 종증조 삼종 형제의 상사에 3개월 동안 입던 복제이다. 단문은 상복, 상복의 하나인데 단문친 즉 종고조부 고득 고대고, 제종증조부, 제종증대고, 삼종조부, 삼종대고, 삼종백숙부, 삼종고, 사종형제, 자매 등의 상사에 입던 복제이다. 5부는 사람의 신분의 등급을 나타내는 다섯 가지 복장을 말한다. 천자, 제후, 경대부, 사, 서민이 입던 다섯 가지의 옷이다. 여서는 사위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1일 병수를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근정문에 나아가 초참을 받았다. 환라온과 보당가 등 23인이 반열에 따라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1일 병수를 두 번째 기사 중추원 부사 권총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었고 명나라에 가서 최단의 표리를 하사한 것에 살해하게 하였다. 그 표문은 이러하였다. 황제의 덕이 크게 덮어서 능히 회유를 돈독하게 했으며 황제의 연득이 널리 베풀어져서 더욱 감격을 더하게 했습니다. 분수를 헤아려 보면 희망이 지나치니 깊이 마음의 세계 어찌 잊어버리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외람되이 얕은 자질을 가지고 다행히 태평의 운수를 만나게 되어 외람되이 패복을 지키면서 조그마한 보답도 없음을 부끄러워했는데 어찌 황제의 인자하심이 갑자기 광비의 은혜를 베풀 줄을 알았겠 생각했겠습니까? 놀라고 두려워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였고 은혜를 입어 감내하기 어렵겠습니다. 삼가 도량은 포용을 하는 데 늘고 인덕은 함륙하는 데 돈독하여 신 윗사람에게 드리는 정성을 어이비 여기시고 신의 큰 나라를 섬기는 정성을 생각하시어 마침내 미약한 몸으로 하여금
특별한 은택을 받도록 했으니 삼가 마당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고 밤늦게 싸서 상시 협광의 회포를 지내고 하늘과 땅이 장구히 변하지 않도록 길이 수의의 독하를 받들겠습니다. 박물편은 이러하였다. 선자께서 주시는 물품이 이에 도착했으니 공손히 특별한 은택을 받았습니다. 토산물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부족하나마 그래도 사례하는 성심을 표시합니다. 삼가 황새세포 10필, 백새세포 10필, 흑새세마포 20필, 화석 10장, 문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을 갖췄으니 위의 물건은 재주가 정하지 못하고 명반도 매우 적지만은 감히 공물을 드리는데 채워서 야인이 미나리를 바치는 장소를 본받습니다. 황태우에게 바치는 예물은 홍색 세접포 10필, 백색 세접포 10필, 흑색 세마포 10필입니다. 광비는 광주리에 다음은 채단을 말한다. 협광은 솜을 품은 듯이 임금의 따뜻한 정을 나타낸다. 수의는 천하의 예의를 보여주는 것이고 명반은 명목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문의 현령 최여격과 회덕현감 강순이 영리 하도의 정을 들어주어 사제감의 선책을 대납하도록 하고 공차를 발송하고 포화 및쌀 99석 구두를 거두어 빈궁한 백성을 침해 독촉하여 하도의 집에 운반 흐르도록 했으므로 최여격과 강수는 이미 고신을 거두었습니다. 하도는 비록 자비한 선책으로서 대납했지만 이미 불법을 하였으며 하면 남의 배를 빌려서 거짓으로 자기의 물건이라 이끌고는 문인을 속여봤고 실제는 충납하지 않고서 백성을 괴롭게 하여 대가를 징수하고 모두 미포로서 제 집에 운반해갔으니 사유전의 일이라고 해서 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참컨대 하도를 잔영리에 영속시키고 미포는 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제 용감에 현재 있는 호피가 합계 1390장이 되니 용도에 이바지하는 데 능력합니다. 청컨대 금년에 제도에 당연히 공물로 바칠 호필 530장을 경감해 백성의 힘을 펴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예조와 병조에 전교하기를 장차 이달 25일에 시약하고 2월 초 5일에는 문무의 선비를 중시할 것이니 여러 일을 마련하라 하였다. 시약은 임금이 성균관에 나아가 유생들의 공부하는 상황을 돌아보던 일이다. 이때에 석전을 행하고 유생들을 시험하여 인재를 뽑는 것이 상례였다. 중시는 과거에 급제한 조정의 관리들을 다시 보이던 시험이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정삼품 당상관에 승진시켰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좌참찬 황수신이 아뢰기를 신등이 전일에 상황의 일을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했으니 전하께서 결단하여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결단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경은 다시 말하지 말아라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3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광흥상차 안중담 부사 박휘승 승유 이경세 감찰 이병규를 가 복록을 나눠줄 때 사람의 출입을 능히 제한하지 못하여 다투어 모여서 서로 밟아서 사람의 죽음을 초래케 한 것으로서 모두 파직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3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충통도 절제사 정종에게 유시하기를 경은 한방면의 원수로서 직임이 가볍지 않은데 지난번에 3시에 부모 어버이를 뵙는 일로서 사설의 서장을 승정원에 보내고서는 내 명령은 기다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군문을 떠나서 곧장 다른도에 돌아가서 열흘이 넘도록 사무엘을 폐하였으므로 그 죄가 용서하지 않는 데에 있지만은 잠정적으로 관대한 법전에 따라 그냥 버려두고 논제하지 않으니 경은 마땅히 행실을 고치고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아라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3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교수 간의 전교하기를 조맹부가 쓴 증가도 자지가의 목판은 장부를 만들어 이를 간수하고 인쇄하여 널리 반포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장들에 나아가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명하여 무과 관시의 액수를 예전에 의가에 100만만 뽑고 철전과 목전은 자원에 따라 이를 시험하되 한결같이 분수를 주고 기사에는 갑옷을 입지 말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4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유망한 호군 엄마 등이 아울러 공무를 정하지 않아야 할 것은 지난번에 이미 경에게 명했으니 현재 있는 호구의 수요에 따라 비교해서 마감을 아래고 그것을 속기 거행하라. 잔역의 전원 노비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관청에 소속된 노비와 여러 관사의 노비로서 충당해 정하고 목면과 상마를 백성에게 권하여 경종하도록 하며 신구의 재은을 다시 견고히 숙축하여 제수하여 관계하도록 하되 그러나 백성을 빨리 재촉하게 하지 말고 강무장을 자세히 조사하여 정해서 간편한 대로 따라 아르게 하라 하였다. 병조에서 무후와 친시의 사목을 아뢰었는데 그 사목은 이러하였다. 1. 진법을 강하여 조통 이상의 사람에게 시험에 나가게 한다. 1. 200보의 화살 2개를 맞추고 2. 120보에는 솔의 화살 1개를 맞추고 30보에는 작은 관역의 화살 5개를 맞이한다. 1. 기사와 기창은 각각 한 차례씩 한다. 1. 분수를 주는 것은 전시의 예에 의거한다. 1. 중시는 진법을 강하여 조통 이상의 사람에게 시험해 나가게 한다. 1. 무경 7서와 병요 중에서 자원에 따라 1서만 강하게 한다. 1. 120보에는 솔에 화살 5개를 맞추고 30보에는 작은 화살에 화살 5개를 맞이한다. 1. 기사와 기창은 각각 한 차례씩 한다. 1. 분수를 주는 것은 전시의 예에 의거한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통은 시험을 보아 성적을 매길 때 다섯 등급 가운데 네 번째 등급을 말한다. 솔은 짐승의 머리를 그린 관역이다. 전시는 임금이 친히 보았던 과거 시험이다. 과거의 마지막 시험으로서 여기에 장원과 갑을 병과로 나누어 33인을 뽑았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성균관에 나가서 문묘에 전을 하고 명륜당에 나가서 시학하고 책문을 내어 여러 유생을 시험하였는데 그 책문에 이르기를 내가 거진을 서북방의 요회처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찌하면 적당하겠는가? 접회의 사용은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것을 모두 진술하라고 의정부 우천선 신숙주 이조판서 권남 예문관치학 김말을 독권관으로 삼고 동부승지 김질 예조참 이극배 예조 정남 이계전을 대독관으로 삼았다. 세조출록 6권 세조 3년 1월 1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동지 중추원사 김순이 상서하기를 신은 재주가 없는 몸으로서 외람 때의 성상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다만 공직하기에만 근실하였는데 경태 6년 10월에 정조사로서 북경에 갔다가 돌아와 의주에 이르러 조모의 보고를 듣고서 분상하여 경상도의 영산에 돌아가서 겨우 소상을 지나자마자 신을 기복시켜 동지 중추원사로 재수하시니 몹시 놀라고 감격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용렬하여 국사에는 관계가 없는데도 기복시켜 관직을 제수하시니 감격하고 부끄러움이 번갈아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을 회수하시어 신으로 하여금 상제를 마치도록 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6일 심요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원효 효연과 좌사간 관계 등이 본사의 은은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 등이 전일의 상황의 일로 청한 것은 명령을 기다린 지몇 날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연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상황은 봄 날씨가 화창할 때를 당하여 이유의 집으로 피해 거처하기로 계획이 이미 결정되었다 하였다. 원효연 등이 다시 아뢰기를 상황 이미 스스로 종사에 전련했으니 진실로 마당에 피해서 밖에 거처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난리를 도모하는 사람이 잇따라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모든 일이 모두 하늘의 명령에 따르게 되는 것인데 어찌 이 일을 용납하겠는가 하였다. 원효위원 등이 다시 아뢰기를 계획이 여러 사람에게 따르게 되면 천심에 합하게 되는데 지금 조정의 백관들이 똑같이 같은 말을 하니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하께서도 굳이 하늘의 뜻에 의해서 공의를 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 등의 뜻은 내가 이미 알았으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명하여 계양군 이증, 의창군 이공, 밀성군 이침, 좌찬성 강맹경, 예조 판서 홍윤성, 도승지 한명예, 우승지 윤자운과 당직인 도진로 봉석주, 화천군 권공 등을 머물러 시식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강맹경에게 이르기를 경은 본디
부터 병이 있는데 지금 봄철에 당했지만은 아직도 남은 추위가 있다 하고는 모의 인령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7일 MGN 두 번째 기사 문과 강자평 등 13인의 급제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정창순을 영의정 의정부 우의정으로 강맹경을 좌찬성으로 박원영을 2조 참판으로 김순을 형조 참판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강원도의 분대 겸 집이 김서진의 개번에 의거해 아뢰기를 고승군사 허수는 범죄한 것이 비록 이미 사유를 지냈지만은 그러나 백성의 염조를 빼앗고 또 민호의 마실을 탈취하여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았으며 배와 종이 등류의 물건도 또한 횡령한 것이 많으니 사유 전에 있던 일이라 해서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허수의 관직을 파면하고 그 횡령한 물건은 관청에 몰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